우리 저 손호준 씨. 네. 사실 그 손호준 씨도 뭐 말 그대로 은사의 그 해태로. 그렇죠. 단 한 번에 그냥 뭐 인생 역전 아닙니까? 지금 광주 출신이라고. 어? 광주 연인 많잖아요. 문근영 씨도 있고, 그리고 부하라 씨. 윤호 씨랑 고향 친구래요. 아, 그렇죠. 네. 우리 윤호 씨랑 고향 친구죠, 호준 네. 씨가. 네. 처음에 제가 이쪽 그 방송을 시작한 게 윤호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어릴 때? 제가 원래 극단에 있었었어요. 그 극단에서 이제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윤호하고 이제 베스트였었어요. 그때는 이제 윤호는 다나 씨 래퍼 하던 시절이었고 네. 이렇게 셋이 친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려고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윤호가 매니저 한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. 아, 좀 굉장히 많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, 사실 호준 씨. 아니, 홍대 저기 잘 간다는데 홍대 같은 데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 막 난리 나지 않아요? 아유, 홍대 안 가세요. 어디요? 건대 가세요, 어디요? 바로 숲길? 어느? 아직도 제가